언니 요즘 왜 방송 보면은 먹는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저는 진짜 맛집 같은 거 되게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사실 저는 혼자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고 혼자 밥을 되게 잘 먹어요. 오 진짜요? 언니는 좀 어때요? 아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집에서는 혼자 먹긴 하는데 아,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저는 밖에서는 혼자 못 먹겠더라고요. 진짜? 네. 괜히 사람들이 저를 조금 불쌍하게 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눈치가 보여가지고 생각보다 아니 근데 왜냐면 혼자서 잘 못해요. 언니가 누구랑 밥을 먹으러 갔을 때도 누군가 혼자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? 좀 약간 안쓰러워요 보면? 네. 아 진짜? 그 특히 저는 있잖아요 약간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 남자분들이 그렇게 식사 혼자 하시는 모습 보면은 마음이 찡해져갖고 약간 우리 아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보는 것도 힘들고 제가 혼자 먹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근데 그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잘 드세요 왜냐면 그분들 중 하나가 나기 때문에 난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래서 보면은 네. 혼밥의 레벨이 또 있더라고요 언니 오 쫙 나오네요 그럼 언니는 자 1단계 진짜 제일 쉬운 거 편의점에서 밥 먹기 혼자 해봤어요? 와. 아니 나 이것도 안 해봤어 이것도 안 해봤어? 예. 네. 그러니까 저는 혼밥러는 아닌데 혼밥을 즐기신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 해봤어요? 이 1, 2, 3, 4, 5, 1부터 할 때 9까지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레벨 6까지 해봤어요 예? 근데 나는 저 9번을 내가 혼자 못 해본 게 약간 좀 아쉬워 야. 근데 9번은 용기가 좀 안 나 그러니까 저는 혼자 술 마시러 가는 거 진짜 너무 해보고 싶거든요 네? 바 같은 데 가서 혼자 뭐 이렇게 뭐 샷 한 잔 막 이런 네. 거 말고 진짜 그냥 와글와글 막 다들 막 같은데 막 소란스럽고 막 다들 막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혼자. 그 또 어떤 날은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날도 있거든요. 맞아, 맞아. 너무 사람들이랑 이렇게 북적거리고 맞아, 있다가 맞아. 아무 방해, 아무 사람들 방해하지 맞아. 않고 혼자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만의 시간. 그럴 때 이 혼밥러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또 1인 시대, 1인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혼자 밥 먹기 좋은 것들. 대구 경남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.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대구에는 네? 되게 소담하게 반찬을 파는 반찬 가게가 있어요. 근데 처음에 무슨 반찬 가게 뭐 반찬 가게 뭐 다 있잖아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진짜 1인 가구들이 딱 먹을 만큼의 양을 딱 구입할 수가 있어가지고 혼밥러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해요. 네. 사실 우리가 혼밥을 할 때 보면은 건강한 음식보다는 진짜 뭐 패스트푸드 뭐 편의점, 그치. 이런 직석식품. 뭔가 좀 약간 기름기 많고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오면은 뭐 나물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반찬들도 우리가 생선구이 같은 거 자취생들 집에서 너무 굽기 좋다. 너무 힘들잖아. 근데 그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너무 신기한 게 언니 밀푀유 나베 같은 것도 1인분 양으로 다 판매를 하는 거야. 우와, 아니 그러니까 갖고서 끓여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. 기본적으로 아는 그냥 반찬 가게가 아니네. 야 여긴 이것만 있으면 혼자 걷더니 한 50년 에? 여기까지가 아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네. 뭔가 건강하지 못한 거 말고 좀 건강하게 챙겨 먹고 싶다 혼밥을 하면서도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. 그래서 제가 건강한 메뉴 하면 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뭐가 있을까요? 샤브샤브 아 샤브샤브 사실 구워 먹고 볶아 먹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데쳐 먹고 익혀 먹는 게 몸에 좋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샤브샤브도 1인으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야 이거 샤브샤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재료, 채소부터 해서 각가지 해산물, 고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대용량이거든요. 그쵸. 혼자 먹을 수 있다고요?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네.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요즘은 1인으로 먹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.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화점 식당가만 가도 다 1인으로 먹을 수 그렇죠. 있는 이런 샤브샤브 코너들이 다 있잖아요. 그리고 대구에는 또 몇 군데 1인 샤브 식당들이 있습니다. 여기 가면은 채소나 고기 같은 것들도요. 혼자서 먹기에 딱 적당한 양으로 딱 나오거든요. 좋다. 그리고 요즘은 약간 세트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쌈 위에다가 뭐 밥 얹어 놓고 그 위에 고기 얹어 먹을 수 있는 것도 1인 세트들이 다 있어요. 그리고 사실 점심시간에 사람 많고 이럴 때 테이블 혼자 차지하기 되게 미안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맞아. 여기는 다 1인 테이블. 아~ 그냥 혼자 앉아서 여기 앞에 있는 내 샤브만 딱 먹으면 되게 1인 테이블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 가도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껏. 그래서 사실 저는 매콤하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맞아 맞아. 이거 소스 조금만 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넌 너대로, 난 나대로. 나 편한 대로 딱 먹을 수가 있으니까, 나 너무 좋더라고. 야, 그렇게 또 따지니까는 내 취향대로 이렇게 싹 뭐 양념이나 맞아. 모든 재료들을 다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은데, 저는 가장 좋은 게 이게 사실 샤브샤브는 같이 함께 먹잖아요, 덜어가지고. 그래서 조금 치열하잖아요, 고기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.
그러니까 내가 시킨 거 내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. 아니 언니 또 부산에도 또 괜찮은 데 있다면서요. 아, 맞아요. 부산에도 또 핫한 혼밥러들을 위한 이런 장소들이 있는데요. 바로 고기죠. 아 고기. 고기. 고기 고기. 이거 거의 혼밥의 레벨 9단계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고깃집 나 혼자 먹고 이거 8단계더라고 아까 보니까. 레벨 8이야 8. 사실 이 고기는 구워 먹는데 약간 외식 같은 느낌이 정확하게 나기 때문에 혼자 오면은 너 진짜 친구 없구나 이런 느낌. 나도 이건 진짜 혼자 못하겠더라. 이 느낌은 사실 크게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집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딱 이 식당의 컨셉 자체가 혼밥러들을 위한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 혼밥, 이 고깃바가 있어요. 그래서 개인으로 딱 구워 먹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뭐 한우, 차돌박이, 등심 이런 아주 맛있는 소고기를 내 개인상으로 받아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야, 이건 진짜 좋다. 사실 아까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고기는 약간 그 표현할 수 없는 약간 미묘한 신경전이 있잖아요. 근데 내 숯불에 내 것만 딱 구워 먹을 수 있는 거면은 너무 괜찮네. 그리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그냥 고독한 미식가처럼 고독한 미식가 같아. 네. 지금 음식을 즐기면서 이 고기 경쟁 안 해도 되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은 또 부담 없이 이렇게 소량만 1인분씩 시켜서 식사를 해줘도 된다고 하니까는요. 뭐 가서 괜히 눈치 보면서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런 부담감 없이 소식하면서 음미하면서 혼밥을 좀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. 아, 이번에도 고기네요. 역시. 고기 최고. 네. 이번에는 이제 소고기를 먹었다면은 돼지고기 쪽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. 보쌈, 족발. 나 완전 좋아해. 이거 근데 사실 그러니까 집에서 배달 음식으로도 많이 시켜 먹긴 하지만은 또 뜨끈뜨끈. 너무 남겨. 맞아요. 너무 많아요. 이거는 진짜 혼자 시키기 너무 많아. 그래서 혼자 딱 먹기 가장 어렵고 좀 그리고 집에서 시켜 먹고 싶지만 부담스러운 맞아요, 그런 맞아요. 메뉴인데 여기에다 가면은 1인용으로 보쌈과 족발을 판매하기 때문에 가셔서 또 매장에서 드셔도 되고요. 또 아니면 집에 포장해서 와갖고 먹어도 되니까는 보쌈 먹고 싶은데 누구 꼭 함께 먹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좋더라고요. 진짜 괜찮다. 너무 잘 나오죠. 밥이랑 고기랑 양념이랑 무랑 마늘 보쌈 시켰어요. 고기 넣고 참마 넣고 양보하고 싶지 않을게 홍바 축하. 이렇게 우리가 혼밥 할 수 있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을 소개해 주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언니. 빨리 끝내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먹고 가보자. 야, 혼자 먹으면 너무 좋은 게 너랑 나랑 따로 가서 생각 없잖아. 그러니까 안 척하지 마. 그러니까 내가 다 먹을 수 있다. 안 척하지 마. 일단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식당들 잘 참고하셔서 맛있는 음식도 나 혼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. 혼말로들 기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맞아요. 혼자 먹어도 맛있는 거 드세요. 맛있는 거 드세요. 네, 오늘도 이렇게 저희 대구로 말할 것 같은 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봤는데 언니 오늘 어땠어요? 일단은 우리 멍제에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퀴즈 반성하자. 그러니까 매일 예쁘다 예쁘다만 많이 했지 사실 관심을 가지고 뭔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고요. 내가 좋은 주인인가에 대한 그런 좀 반성은 없지 않았나. 그래서 멍제야 엄마도 꼭 노력해서 너에게 좋은 엄마가 될게. 진짜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이 아이들에게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고 나는 뭔가 얘네한테 자꾸 시키기만 한 것 같은데 과연 나는 이들에게 진짜 좋은 주인이었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그러니까요. 해봤습니다. 우리 함께 반성해보자고요. 그리고 저는 일단
프로 혼밥로로서. 그렇죠. 사실 이런 반찬 가게라거나 또 부산에 있는 혼자 하늘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이라거나 이런 곳들은 몰랐거든요. 사실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혼자서도 알차게 잘 즐길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더더욱 혼밥을 자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레벨 한 10? 오, 20까지 가겠는데요? 저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저 모든 혼밥 다 통달했습니다 할 것 같은데.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. 언니, 진짜 어딘가에서는 우리 방송을 보면서 혼밥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지. 그렇지, 그렇지. 그거 드시면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. 국밥 밥그릇 하다가 어이구야 저 내 얘긴가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야. 여러분 혼밥은 얼마나 행복합니까?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요. 올 한 해 건강하자고요. 혼자 먹어도 맛있는 거 먹자고요. 그러자고요. 솔직하고 담백한 대구 이야기. 사이다처럼 톡 쏘는 대구 이야기. 대구로 날 것 같으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영민 씨 최고. 아버지, 따님도 좀 챙겨주세요. 아빠 근데 날 케어 못했어. 나는 케어가 안 됐나 봐. 걔들은 케어가 되는데 나는 잡을 수 없었나 봐. 아빠 미안. 하나, 둘, 셋! 고생하셨습니다.